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1월 12일 토요일 이번 주 주말의 첫 소식 전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반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암호화폐 시장, 요새 날씨처럼 약세장의 겨울을 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차가운 고개가 조금은 걷혔을지 코인 360 페이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여전히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 초록빛을 단 코인들이 여러 보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우선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초록불을 켜주니까 뒤이어서 이오스와 에이다, 모네로 등이 초록불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코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1-2%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수치는 코인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 살펴보시죠. 먼저 톱10 코인의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코인 360 페이지와 같이 초록과 붉은 빛이 뒤섞인 혼조세 시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살펴보시면요. 대다수가 이렇게 주 후반에 최고점을 찍고 갑자기 급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의 $3,600 지지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 때문에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3,700 선을 웃돌면서 현재 $3,7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리플도 코인 360페이지와는 달리 여기서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상승 기조를 이오스와 테더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시 3위에 랭크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요. 최근 하드포크를 앞두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더리움이 오늘은 약보합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여줬던 트론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현재 3%대의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를 비트코인 캐시, 또 스텔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등이 10위권 안에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위권 안의 주요 코인들은 강보합세와 약보합세가 반복되면서 뚜렷한 상승세나 하락세를 나타낸 코인들은 없었습니다. 10위권 밖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행히도 강보합세 초록불을 켠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1236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4%로 집계됐습니다.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시면요. 거래소에는 거래량을 줄인 거래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강한 매도세가 멎은 듯 합니다. 1위 바이낸스부터 6위 코인베네까지 거래 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1위 바이낸스가 24시간 기준으로 40%대, 2위 비트제트가 20%대, 3위 OKEX가 약 30%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몸집 줄어나갔고요. 뒤이어서 후오비, 디즈파이넥스, 코인베네까지 약세를 보인 가운데 10위권 안에서는 아이닥스와 히트비티씨, 히트비티씨는 지금 11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10위권 안에서는 아이닥스 거래소만 강보합세 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그래프 모양도요, 이렇게 주 후반에 고점을 찍고 다시금 내려앉으면서 거래 물량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업비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1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약 60%대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 거래소도 혼조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빗썸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빗썸 현재 비트코인이 411만 4천원에 거래되면서 강보합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도 이어서 지금 강보합세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오스, 에이다, 모네로 등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캡과 비슷하게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트론, 비트코인 SV 모두 약보합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여기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네요. 10위권 밖에서는요, 다행히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에이다, 모네로, 데시넴,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도 이렇게 역시 혼조세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업비트 상황도 이와 비슷할까요?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0.54% 오른 410만 9천 원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과 비슷하고요.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으로 넘어가시면요. 네, 여기서도 역시 혼조세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리플, 에이다 등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약보합세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 살펴보시면요. 퀀텀 강보합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웨이브 강보합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도르코인 찾아보면요, 네, 약보합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후반 급락세에서 다행히 비트코인이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의 암호화폐 시장,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였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뉴스 BTC의 시황 기사부터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대로 내려앉은 이후에 현재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인데요. 기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3,70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면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3,700선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며칠 안에 3,2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CCN의 기사 살펴보실 텐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 최저로 가고 있는가 하고 물음에 의문 형태로 적혀 있는데요.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고는 비트코인이 3,6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에서 3,500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명 애널리스트 크립토독도 의견을 더했는데요. 크립토독은 비트코인 가격은 3,400달러, 이더리움은 115달러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다시 회복세를 찾기는 어려울까요? 기사는 비트코인이 반등 랠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불어닥친 이 겨울이 완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들이 낮은 가격대에서 야생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3,000에서 4,000달러 범위에서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사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시황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다른 CCN의 기사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EC가 올해 우선 조사 대상 중 하나에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SEC의 규정 준수 조사국 OCIE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명목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SEC의 계속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OCI는 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 판매, 거래, 관리하거나 상품을 추천하는 시장 투자자에 대해 파악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 보안, 규정의 준수에 대한 감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CN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공개적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인이스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식 인증서를 부여했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사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빗썸에게 중요 인증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빗썸은 KISA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정보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ISMS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정보보호 인증서 중 가장 높은 인증 체계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뉴스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코인텔레그래프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 대규모 해킹 사태 후 영업이 정지됐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영업재개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서 코인체크의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위한 사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코인체크는 지난해 1월 26일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5억 달러 이상 상당의 넴코인을 도난당했고요. 도난당한 이후에 당국에 의해서 영업이 정지된 바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코인체크의 영업은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약 1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거래소 상황 살펴보시면요. 현재 CBOE 거래소의 경우에는 0.68% 오른 3,614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CME 거래소도 비슷하게 0.7% 오른 3,62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인 360 페이지 살펴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요. 비트코인의 지지선 확보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금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내일은 온통 트로픽시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